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프레임 론자드 새 코디 한 2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총. 아 괜찮아. 와 드디어 됐다. 레벨업 됐다. 241레벨 셀라스 넘어가겠습니다. 가자. 오. 아유 플레임 서클이 훨씬 이쁘다. 역시 플레임 서클이네. 그냥 접을게요 플레임이자드.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해볼 거냐면 미라클 타임이죠. 위쪽에 보시면은 큐브 등급업 확률이 2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부터 좀 매소를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00억 정도가 있고 요거를 다 쓴다는 거 아닙니다만 큐브도 하고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구매를 하고 세팅을 추가 스펙업을 1차적으로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캐시가 지금 한 60만원 정도 있어요. 제가 방송 켜기 전에 60만원 충전해가지고 준비를 해놨고 2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케인 하기로 했으니까 아케인이랑 엠블렘 정도는 해줘야 되니까 엠블렘 하고 만약에 돈이 좀 남는다고 하면 좀 재미를 보려고 합니다. 다른 캐릭터도 한번 큐브 해보고. 자 그 전에 뭐 할 거냐면 지금 좀 빠르게 할 건데 제가 지금 흑해인 상태에서 스우랑 데미안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거만 좀 측정을 미리 해볼게요. 마지막은 무적기로 빵 빵. 그렇지 예전에 막 9분 17분 이렇게 걸린 거에 비하면은 많이 빨라졌죠 레벨업만 했는데도. 자 우선적으로 제가 큐브할 곳은 엠블렘 1순위입니다. 엠블렘 마력 9% 장갑은 레전드리를 제가 올릴 겁니다. 장갑은 크대만줄에 인트한줄 정도는 보려고 해요. 장갑이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유니크긴 한데 일단 목표가 일단 해봅시다. 해보는 걸로 하고 보조무기는 구매할 거예요. 보조무기는 돈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이거를 한번 수술해볼까라는 생각도 하긴 하는데 솔직히 마력은 가격이 싸가지고 제 값을 못 받아요. 공격력에 비해서 이거를 팔고 구매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큐브 다 삽니다. 에디션 큐브 장큐 명큐 그냥 다 털자. 카르마 장큐도 30개 사고. 자 그러면 약속의 모라스로 와가지고 큐브 한번 야무지게 돌려보겠습니다. 아케인부터 등급업만 좀 해놓을게요. 얘네를 쓰고 그 다음에 캐시 큐브를 좀 쓰는 게 현명한 것 같으니까 에픽에서 유니크 올라갈 확률이 장큐로 4%. 오케이 제발 진짜 오랜만에 큐브 하는 건데 이게 잘 돼야 플레이미자들도 꾸준히 하거든요. 제가 50개 안에 등급업이 되면은 젠 100개 미션 받고 갑니다. 4%니까 충분히 갈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오늘 와 그렇지 이게 미라클 타임이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맙큐브님 100개 감사합니다. 다른 붕이도 일단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럼 유니크까지 이거 장큐가 남으면 어떡하지? 안돼 여기다 할걸. 아 여기도 못 갔네.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왜냐? 공짜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지. 일단은 블랙큐브를 한 6세트 8개 살게요 8개. 자 일단 엠블렘에다가 큐브 좀 마저 하겠습니다. 아우 잘 놀고 왔죠. 여행도 잘 갔다 오고 큐브만 성공하면 돼요. 여기가 한 2.4%? 등급업 2.4%? 기대값 42개. 오케이 그렇지 레전드리. 나이스. 와 나쁘지 않았어. 여러분들 등급업부터 할까요 아니면은 옵션부터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아 등급업부터? 그러면은 일단은 윗잠 등급업부터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합시다. 자 다음 타자 장갑이에요. 78개 시작. 제가 다른 부위는 유닉 자 7개만의 레전드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 모프네 망토 먼저 하겠습니다. 망토 72개 시작. 여기는 유니크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유니크. 그렇지 뭐야 왜 이렇게 잘 가 오늘. 이게 미라클 타임인가. 자 그 다음에 신발 58개 시작이었지. 그렇지 자 15개 컷. 숄더도 해방, 아 숄더 해방이래. 숄더도 그냥 큐브 해버릴까? 아니 이렇게 빨리 가면 이거 그냥 15억? 아니 만들면 되지. 누가 이렇게 15억에 사. 안되겠다 일로와. 오늘 그냥 가자. 근데 숄더는 좀 빨리 가줄만도 해야 되는게 이거는 솔직히 경매장에서 그렇게 비싸진 않아가지고 여기서 손해보면 안되긴 하거든. 어 하지 말까 그냥? 아니 했어야 돼. 그렇지 아 안갔어.
아,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자, 우리 6개씩 받은 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어? 사실 15% 써도 되긴 하는데. 제 목표가 원래 딱 두 줄이었거든요. 유니크 두 줄. 등급업이 생각보다 빨리 가서 7개 정도 일단. 자, 7세트 삽시다. 자, 에디셔널이 중요하다. 도전! 85개 시작. 근데 이거는 좀 빨리 갈만한 게 레어에서는 금방 가긴 해요. 또 여기서가 문제지. 여기서 유니크 가고 유니크에서 레전드리 가는 게 돈을 얼마나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봐. 아, 에디가 많이 먹어. 에디가 잠깐만 잠깐만. 아, 왜 이래. 그 또 교환하는 데는 엠블렘에서 하필 또 이러냐.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조금 늦게 갈 수 있어. 이거는 여러분들 두 줄이나 레전드리가 좀 더 늦게 갔다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일단 마력 15% 뜨면은 킵할 거예요. 이 친구는 공격. 이거거든. 아, 근데 이게 두 줄 뽑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돈이 여기서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 마력의 데미지인데 까비. 엠블렘 윗잠부터 수술을 먼저 해볼게요. 윗잠은 뭐 당연하지만 방마마 마마마 마마댐도 쓸까? 이거 어깨가 이렇게 넓어지면 안 되는데. 마마댐도 쓸 수 있으면 쓰자. 아, 마마홀. 에디오스면 이런 거 사실 바로 가져가는 건데 윗잠이어가지고 웬만하면 세 줄 맞아줘야죠. 네, 윗잠 세 줄도 원래 보기가 좀 힘들어서 두 줄은 좀 잘 뜨거든요. 두 줄은. 네, 세 줄이 안 뜨죠. 세 줄이 잘 안 떠가지고. 아, 이거 봐. 두 줄은 잘 뜬다니까. 와, 이거 어떡하죠? 아, 공격력이 껴버렸어 또. 미치겠네. 이거 봐. 이거 진짜 이거 주작이라니까. 마력 직업하면 공격력 뜨고, 공격력 직업하면 마력 뜨고. 에디부터 할게. 에디부터. 제가 히어로 했을 때 마력 30% 한번 뜬 적이 있어가지고 에디셔널이. 설마 여기에 그런 상황이 나오진 않겠지. 공격력 30%가 뜬다거나. 어, 이번에 000 뜨면 안 돼요. 진짜 진짜 뜨면 안 돼. 나중에 반갈라유 해방할 때나 000 주시고. 여기다는 안 되죠. 이거 다 쓰면 60만원 다 쓰는 겁니다. 아, 생각났어. 제가 마력 30%를 띄웠던 장소가 있거든요. 그때 거기로 가자. 그때도 미라클 타임이었는데 한 작년 이맘때쯤이었어요. 그때가, 그때 내가 리프레에서 30%를 띄웠던 기억이 나네요. 와, 데미지 이탈 뭐야. 이거 이탈 이렇게 잘 떠? 에디인데 덱스도 줄. 이게 뭐야. 이게 만약에 공격력 직업했으면 이미 끝난 거잖아. 위아래가 장갑을 좀 먼저 돌려볼까? 지금 여기 뭔가 느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크댐에 인트 한 줄 띄울게요. 크크까지는 안 바란다. 어, 쓸 생각은 있는데 주면 블랙 큐브가 더 잘 나오나? 오, 잠깐만, 이건 나쁘지 않지. 크댐에 인트의 스널샵. 어, 잠깐만, 이거 가져갈 만하죠. 오, 셀샤프 있으면 좋죠. 레벨이 낮아가지고 코어칸도 많이 없는데. 어, 이 정도 나쁘지 않지. 앞에 거 싹 다 있고. 우리가 방공공 뜨고 공공 뜨고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에 띄우기만 하면 돼. 이게 사실 공격력이면 앞에 공격 때문에 좀 가릴 맛이 나는데. 어, 이거 쓸까? 잠깐만, 이거 쓰는 게 낫지 않아? 가져갑시다. 이거 이 정도 나쁘지 않잖아. 이 정도면은. 오, 자, 20만원 추가로 충전했습니다. 총 80만원 쓰는 거죠 그러면. 데미지의 럭 한 줄. 아, 미치겠네. 크리티컬 방해. 여기서 마력 세 줄 뜨면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분이 좋지. 몇 시까지 방종하냐고요? 아, 모르겠어요 지금. 아,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위아래 똑같잖아 지금. 자, 방공크. 아, 이건 돌려야 돼요. 왜냐면 기존에 두 줄을 다 돌렸기 때문에. 저렇게 두 줄 쓸 바에는. 어, 방금 이런 거 쓰지. 장갑 에디 조금만 돌려볼게요. 에디 있는 거 쓰자. 어, 그렇지. 요건 아까 저 옵션 뽑았던 거. 한 두 줄 나오면 스탑합시다. 깔끔하게. 안 뜰 거면 유니크 가주던가. 아. 야. 데미지 9%, 크리 9%, 올스택 09%. 지금 많이 웃어 두세요.
안 되겠다. 지금 이벤트 해당도 안 되는 괜히 저기 했다가 기분만 나빠지고 있으니까 에디셔널 큐브로 다시 저기 아케인 등급업 좀 합시다. 어, 그렇지. 정품 에디셔널 큐브입니다.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다행이다. 지금 그러면은 문제가 에디셔널도 수술이 더 필요하고 엠블렘은 윗잠이 안 돼 있죠. 매소로 조금만 사볼까요? 매소 좀 많은데. 50개만 삽시다. 50개. 오, 잠깐만, 이거 가져가자. 오! 야, 여기네, 자리가. 마력도줄에 인트 2%면 뭐 나쁘지 않죠? 되게 좋은 옵션이죠, 이거는. 자, 일단 장갑 하나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신발도 에디션을 조금 뽑아주겠습니다. 등급업이 하나 정도는 돼줘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굳이, 그렇지, 그렇지. 에픽에서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아, 안 뜬다. 두 줄만. 어, 그렇지. 자, 마력도줄 스탑. 숄더 두 줄만. 오, 유니크. 뭐야. 좋아. 아, 근데 이거는 좀 아. 저거 약간 고민 좀 해 볼게요. 오, 떴다. 자. 아. 엠블렘 위점 다시 할게요. 저는 솔직히 60만 원 안에서 끝내고 심심하면 가일링이 한번 해 볼까 했는데. 어, 안 되네. 제발. 어쩌면은, 저기서 큐브를 계속 먹을 바에 등급업 한 번 더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레전드리로. 그냥 싹 다 레전드리 갑시다. 제발 가주라. 그렇지! 됐다, 하나 됐다. 자, 레전드리 하나 성공. 그렇지! 됐다. 아케인 장비 직작이 문제가 아니고 엠블렘이 문제. 엠블렘. 어, 됐다. 여기서 쌍크 뜨면은 평균액이거든요. 평균액이는 안 나오는데 솔직히 쌍크 갑시다. 아, 하지 말걸. 방어구부터 좀 할게요. 방어구부터. 그래도 두 줄은 할 만하다. 세 줄을 뽑자는 게 아니야. 할 수 있다. 뽑을 수 있다. 방마마 마마마 방방마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무거나. 아. 아, 나왔다. 자, 망토 일단은 이니트 21% 스탑하고 다시 신발 HP 33%가 떴던 신발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래서 신발이구나. 아, 참 진짜. 어? 아, 일단 스탑합시다. 아, 27%를 좀 뽑아보고 싶은데 안 될 것 같네요. 아, 미치겠다. 아, 방방마는 근데 마 방방마가 또 누가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엠블렘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엠블렘만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만원 플러스 440억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많이 날렸네요 확실한 거는. 지금 스탯 세 줄이 뜨는데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와, 아, 봐버렸어 이씨. 아이, 봐버렸어. 아, 등급 한번 해보자. 그렇지, 2% 씁시다. 뭐 윗잠은 정옵 느낌 나긴 해도 에디가 약간 이탈이긴 하거든요. 광위는 이거 쓸게요 여러분들. 윗잠은 이제 40억에 만들었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한 총 50억? 와, 잠깐만, 제발 안 봤어 아직. 이탈은 안 떠도 돼. 9%만 떠도 돼. 9%만. 아, 나 너무 힘들어. 나 지금 이거 3달치야 3달치 유튜브 월급. 그냥 바로 갈게요. 갑니다. 하나 둘 셋. 그냥 접을게요 플레이미자드. 어떻게 이거 평균액이 안 되지 이거. 너무 먼 길을 왔죠 제가. 법사 직업은 내가 안 할 거야 죽어도.